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살 고준희 양은 친아버지와 내연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이 같은 아동학대는 대구 경북에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 대구의 아동학대 사건은 552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%가 늘었습니다. 또 2013년 191건이던 대구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6년에는 7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경상북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2013년 470건에서 2016년에는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상반기에 아동학대 건수도 2016년 같은 기간보다 36%가 늘었습니다. 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체벌로 아이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부족한 양육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. 대구는 시 단위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경북은 도 단위에서 경기와 전북에 이어 아동학대가 많았습니다.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의 71%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 대리 양육자가 15%를 차지했습니다.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부양 가정의 방문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데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서도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반증입니다. TBC 황상인입니다.